네, 여러분, 저희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종문제연구소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식민지 역사 박물관, 내일을 잇는 역사 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와 그리고 수십 년된 축적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을사오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국에 대한 기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타 일제 강점기에서 지배하에서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특집 방송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역사 예, 반갑습니다. 네 연구소 임원영 소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이 와주셔서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일본이 식민지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 세계 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를 다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만큼 잔혹하고 비문화적이고 그야말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식민지 정책은 드물어요. 아주 없어요. 네. 그래서 단연 악랄한 식민지 통치의 금메달이, 그런 데는 금메달 안 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네, 제일 어떡하네. 좋은 걸 하면은, 네. 제일 악질적인 걸 하면은 1등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했는데, 이게 이제 모금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 후원하십니다. 정의를 지키고 가꾼 사람들이 가지고 여기다 기금하신 분들 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손님이 안내해 주시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거 네. 아직까지 우리가 빚을 그대로 지고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의 설립 취지, 의의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재적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연구소부터 말씀드리면은, 민족문제연구소부터 말씀드리면은, 원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가면 다들 친일인명사전, 친일파 4대, 나쁜 놈들, 빨갱이, 뭐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연구소 기본 방향은 동아시아의 평화정책입니다. 예, 그건 아주 원대한 겁니다. 그럼 이제 동아시아 평화 정착 되면은 중국, 일본, 한국 우리가 다 좋고 살기도 좋고 중국 사람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일본 사람도 반대할 이유가 그렇죠. 없어요. 다 찬성하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근데 그게 왜안 되느냐?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중국, 일본 사정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친일파 때문에 그래요. 2차 대전 끝난 뒤에 친일파 청산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민족, 지금 이제 세계, 우리 교민까지 합치면 한 8천만 예를 잡는데, 8천만의 그 디아스포라적인 그 고생, 오늘의 이 고생, 민주주의도 잘안 되는 이런 고생, 왜 생겼느냐? 결국 친일파 청산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청산 하려고 민주문제연구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일 큰 목적, 첫 목적이 이제, 친일인명사전에서 냈단 말입니다. 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일제 때뭐 얼마나 한국을 일본이 도와줬는데 근대화 신임이 근대화로 이라는 게 나오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식민지 때 정말 도와줬느냐 이걸 계몽을 해야 되겠다. 일반 시민들에게 학자들은 뭐그 나쁜 학자들은 아무리 계몽해도 안 되는 그들이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건 놔두고, 국민들이라도 좀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식민지 시대가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그래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뭐, 모금도 하고, 뭐, 기금 받기도 하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고, 여기에 지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 이외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학생들이 그 서울에 수학여행 오면은 여기에 웬만한 코스는 다 와요. 예, 그만큼 이제 일본에도 자기들의 과거를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그 젊은 세대도 있고 늙은 세대도 있고 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큰 그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민족문제연구소에 저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처리하시네. 예. 예. 여기 보여주시면 네. 신의임명사전 네. 선천위원회. 안녕하세요. 의원. 자, 저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을 18년 정도죠. 18년 정도 편찬하신 예, 윤경로 선생님, 전 한성대 총장이신 윤경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 친일 임명사전 이게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4,389명. 아, 4,389명이요? 네, 4,389명. 이 작업을 하시는데 한 18년 정도 걸렸습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 친일명, 저,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시작되고, 뭐, 여러 일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청산을 못했다.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은 역사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 작업이 원체 방대하고, 네. 또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2000년도에 2003년 정도쯤 될까? 네.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친일명사전 편찬위원회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네. 뭐 친일 관계는 이제 뭐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이제 그 망라했기 때문에 그 분야마다의 이제 그 전문 학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집필자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네. 참여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한 5-6년 정도 이제 그 바짝 했죠. 네. 해가지고 2009년 이제 드디어 이 친일명사전을 세상에 내놓게 됐죠.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 인명사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역사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일,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는 친일 문제를 한 번은 밝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니까 또 생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후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1.1핵이라도 잘못되면은. 그렇죠. 그런 소송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명예훼손이니 또 무슨 사자 명예훼손이니. 그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나온 다음에. 네. 이제 명예훼손권도 있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한 9건 정도 됐는데, 네. 다 승소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 증거를 하나하나 다 대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제 이게 세상에 나왔는데, 2009년도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방 이후에, 네. 선생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 안 됐다고 보여지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친일 임명사전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연구 작업이 아니었냐 편찬 작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로는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저 독립국가로 이제 네. 됐지만은 이제 과거 역사를 다 그냥 그 묻어버린다고 할까 네. 이제 그랬는데 네. 하여튼 친일 문제 이거는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네.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을 했고 그래서 또 이 전 국민적인 이제 그런 호응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집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 사실 경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국가가 할 문제인데 이게 민간 단체가 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지원금을 네. 저 들어다 보니까 로비에 반민특위 예예 이거 반민특위 튀었습니까 이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가 반민특위는 아니고 네. 이제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때라 네. 결국은 이제 그걸 다 해체시켰 강제적으로 네. 해체시켰 하다가 중단 그만뒀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동안에 뭐 그렇게 그 학자들 간에는 개인적으로 연구도 좀 하곤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아주 이걸 정리해가지고 사전화하는 이제 그런 작업은 어디서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다 그때 또는 5억인가 얼마나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다 그냥 그 부결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시민이 아, 국회에 그렇게 그 예산을 못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성공을 얻어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냥 그야말로 이 전국적인 그런 호응을 받아가지고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갈 분들의 후손들도 이거는 한 분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십시일반으로 뭐 몇천 원부터 시켜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 그 돈이 한 7억 정도가 모였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금을 이제 일단 더 안 받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열심히 했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친일동사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제 옆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님이신데요. 자, 반민특위 터입니까 여기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표석이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가 반민특위 터는 아니고요. 네. 반민특위 터는 서울 명동에 위치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롯데 백화점. 본점 맞은편 네. 건물이 반민특위 건물이었는데 그 반민특위가 이승만과 친일파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된 것이 1949년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해체된 지 50년 만에 1999년도에 저희가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그 자리에다가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 그 명동 본점 자리였거든요. 네. 거기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 국민은행 본점이 여의도로 통합되면서 네. 국민은행 측에서 그 건물을 팔았어요. 팔면서 이제 다른 업자가 호텔 짓는다고 하면서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데 네. 이사 가면서 국민은행이 저희 측한테 아 이제 자기들이 건물 팔았으니까 가져가라 임시로라도 말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안 하니까 이 철거 업체 직원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건물 철거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보니까 옆에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웠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쇠기 선생님, 신영고 선생님 친필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걸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이분이 저희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지금 망가지 생겼다. 이제 급거 가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애국시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은행 측은 정말 이런 역사에 관심이 없는데 철거 업체 직원이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그야말로 임시로 여기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외국계 그 호텔이 네.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교섭을 해가지고 네. 원위치로 아. 가려고 하는데 임시로 한 것이고 이런 거 하나 볼 때도 우리 역사가 정말 가진 자, 돈 가진 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반민특위. 네. 이것은 민족 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영보 선생님. 아, 신영보 선생님 네, 글씨를 네. 직접 써주셨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연도가 써 있습니다. 네. 1999년 9월이 바로 반민특위가 해체된 50년입니다. 아, 50년이요? 예, 그래서 해체 5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조금 깨졌죠. 네, 깨졌지만 다시 이제 원인 찾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 이것은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자 명단을 쭉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민족문제연구소 현재 한 만 명쯤 되는데 네. 이제 여기 식민지역사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돈이 필요해서 특별 성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 낸 분들에 대했는데 그래서 역사 정의를 지키고 갔구나. 그렇습니다. 기부자벽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 네. 다른 대학교를 가보니까요 기부금 낸 사람들 돈 순서대로 글씨 크기가 있더라고요. 돈 맞아요. 많이 내면 큰 글씨고 무슨 기념관 돈 조금 내면 작은 글씨인데 맞지. 우리는 이 중에는 1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 내신 분도 있지만 똑같은 크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자의 1000만 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만 원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이 후원자들이 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일본인. 이 중요한 사실. 예, 가나다 순으로 희의식 끝났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이건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일본에서 천황제 파시즘을 반대하고 네. 일본인 궁주를 반대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용지명 문제에 대해서 한국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양심적인 일본인, 네. 양심적인 일본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해 주셨거든요. 요분들이 모금해 준 돈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뭐 전체적으로는 한 35억 정도를 시민 모금을 했고 또 일본인 분들이 그중에 한 2억 원을 책임져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단체가 있고요. 네. 저희 박물관의 컨셉은 국치를 잊지 말자라는 컨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1절, 8.15 광복을 기념하지만 저희는 그에 앞서서 국치일,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날 잊지 말자라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 개관일도 바로 8월 29일로 네. 국치일에 맞춰서 네, 식민지역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개관식을 했죠. 이 뒤늦게 이렇게 좋은 박물관이 생겼는데 내가 소식을 늦게 접해서 후원금, 박물관 성금을 못 냈다 하는 분들은 또 추가로 돈을 내셨거든요. 이렇게 좀 치워보고요. 네, 추가로 내신 분들은 박물관 설립 이후에 또 연락을 해주셔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드렸거든요. 역시 일본인들이 보이고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여기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네, 아주 뜻깊은 이런 네. 기부자 벽이 되겠고 여전히 예, 저희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후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네. 라고 하는 분들은 두 판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빨리빨리 모금해. 네, 우리 후원해야겠네. 예, 청구권 기차표가 좀 남아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천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두 판 좌석 많지 않습니다. 예, 많은 성원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하네. 천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조화할 날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거대한 작품 하나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네. 보시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예, 인물들이 다 친일파입니다. 아, 예. 제목이 일제를 빛낸 사람들. 일본 제국주의를 빛낸 사람들. 예, 약간 비꼬는 식의 제목이죠. 바로 친일파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반민특위 때 우리가 반민특위가 성공했다면 다 이렇게 오라주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상호 작가가 직접 이 큰 작품을 주셨고 원본을 저희가 작년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이상호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이상호 작가님은 그 60년 그 생인데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미대를 다니셨어요. 그 4학년 때 학내에다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걸개 그림을 백두산이 들어간 걸개 그림 그렸는데 그 걸개 그림 그린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미술 작가로 국가보안법 1호입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불행히도 옆에 가까이 있는 남영동 대국문실에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전두환 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나주에 있는 국립 나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신데 여전히 그런데 이분이 정신이 그래도 온전하게 되는 시기가 그림을 그릴 때 온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은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요청드리자.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하면서 본인의 치유도 되면서 역사 청산에 기여하시는 네. 대작을 저희한테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저기 보면은 우리 여기 반민특위. 누굽니까? 반민특위 구속 1호 박흥식이라고 화신백화점. 화신백화점. 네, 최고의 거부지요. 맞아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면서 체포 1호입니다. 1호로 체포한 사람이 바로 1949년 1월 8일 날 체포된 박흥식. 태평양 전쟁 때 뭐 군납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판자봉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친일 이데올로그 윤치호. 아, 윤치호. 예, 예, 예. 그다음에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왜 이거밖에 돈을 안 주냐라고 하면서 일본에 항의했던 송병준, 이완용과 버금가는 송병준 이런 인물들이 있고 네. 역시 이제 대표적인 여성 친일파인 김한란, 아 김한란, 네네, 안익태, 고등경찰 김태석, 그다음에 언론인들 중에서 방응모, 김성수,
이렇게 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광수, 서정주, 박정희.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일보죠? 네, 조선일보 방응모. 이 사람이 동아일보? 동아일보 김성수. 그다음에 최남선. 그다음에 시민사학자 이병로, 이병도. 그다음에 이제 친일군인 백선엽. 백선엽.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주요한 친일파들을 분야별로 칼라로 그리셨고 조금 급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흑백을 그리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90명이 넘는 인물을 그리셨습니다. 네. 실제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림은 실제 반민특위 당시에 체포된 친일파들의 사진이에요. 실제로 그 사진을 맡아서 그림 그리신 겁니다. 예. 네, 저것이 현실이 됐어야 됐는데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독도가 다시 한번 핫한 주제로 오르고 있는데. 네. 독도에서 멸종됐다고 하는 바로 강치입니다. 바다사자 일종이죠. 이 강치인데 이 강치 모양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 실루엣이 독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 강치를 멸종이 되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여기서 알리기 위해서 직접 모공을 했습니다. 모공을 해서 프로 작가에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 학교에 기증하고 네. 하나는 어디다 기증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이 바로 일본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일본인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 독도를 같이 지켜보자라는 뜻에서 저희한테 기증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강치 모양을 한 독도 모양인데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걸 찍어서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주십시오. 보내면 버릴 것 같아요. 저희 박물관이 이 박물관을 보시면 보통 세 번을 박물관 와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쭉 둘러보는 것, 두 번째는 관심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세 번째는 친구들과 오는 것. 첫 번째 존인데요.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많이 좀 설명하는 것은 저 가운데 있는 벽에 있는 바로 일제시대 때 1911년 1월 1일자 일본 지방지가 발행한 부록입니다. 부록. 바로 게임 부록이에요. 그 조선 쌍욕이라고 해가지고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옛날 우리 주사위 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뱀 주사위 놀이처럼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하는 보드게임인데요. 저 하나하나가 다 역사입니다. 근데 이 뭐냐면 이게 정한론에 대한 정당성을 일본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어린이용 역사게임이죠. 역사 외국게임입니다. 이 정한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가운데 보시면 인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인물이 서서 있는 여인이 신공황후라고. 아, 저 고대 신화. 그렇습니다. 우리로 본 단군 할아버지인데 저쪽은 이제 신공황후를 여신으로 모시면서 바로 그 신공황후가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삼국시대 때 한반도의 남쪽을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외국이지만 신공황후 때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은 관백수길이라고 해서 풍신수길이죠. 예. 풍신숙이 임진왜란을 통해가지고 조선을 또 정벌하고 했고 또 왼쪽에 가면 까마귀 입은 사람 바로 이토 히로부미 하면서 이 3대 인물이 다 조선을 정복하려고 했던 일본의 입장에서 위인들이죠. 3대 위인들이죠. 정한론의 뿌리죠. 근데 드디어 저 맨 위에 만세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조선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되었다. 합병 조서가 되었다. 만세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전범기가 이제 배경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 게임은 저 위에 올라가면 끝난 게임입니다. 수많은 이제 게임, 주사위를 옮겨가면서 하나하나 옮겨가는 거지, 하나하나 그 역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네.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정한론을 그 홍보하는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저 아래쪽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곰방대, 그 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잠자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일본 어린이들에게, 아, 이제 일본이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도 일본 것이 되었으니까 조선의 풍습을 알려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얀 도포 입은 분이 긴 담배대, 곰방대죠. 장현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제 근대화가 돼가지고 포르투갈에서 짧은 담배, 토바코라고 하는 걸 피웠지만 조선은 아직도 미개에서 긴 곰방대를 핀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선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밥 먹고 길거리에서 널벌을 잔다. 게으른 민족이다. 근데 니 이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왜곡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한론의 네. 정당성을 알리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 대머리 있는 저 데라우지 총독은 여기 보시면 초대 총독인데요. 네. 아마 이토 히로부미가 죽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독이 됐을 텐데 이토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척사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초대 총독이 된 사람인데요. 영화에 이게 이 저 데라우지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2015년도 암살에서 전지현이가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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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지현의 그 시아버지. 아, 아, 그 사람? 예, 총에 맞아 죽죠? 나 죽지. 어, 대머리. 예. 바로 그게 대라우찌를 모티브로 한. 아. 예, 예, 예. 그런, 그래서 대라우찌를 얘기해. 친근한 영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내려보시면 이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친일파들을 우리가 해놨는데, 바로 을사오적은 바로 외교부. 외교권을 박탈한 공적으로 받은 훈장. 그 다음에 정미칠적은 바로 조선의 군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어떤 공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받은 훈장. 경수국정은 마지막에 나라를 팔아서 받은 훈장인데, 그때마다 훈장을 다 받는데, 이완용은 대표적인 친일파이기 때문에, 친일의 삼관왕. 아, 삼관왕이죠. 그래서 이완용이가. 예, 이완이 삼관왕이고, 그 다음에 박재순 이관왕이고, 일제는 이렇게 훈장만이 아니라 돈도 줬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받은 돈은 지금 돈은 30억이고, 박재순 20억인데, 맨 마지막 인물을 보면, 이재면이라고, 좀 듣보잡이죠? 예. 약간 낯선 인물인데, 받은 액수가 이완용보다 5배가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이 정한론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한일합방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조선이 원해서 이루어졌다. 맞췄다.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너네도 원해서 도단 찍었다. 이 이재면 누군가? 그 당시에 전주의시 종신의 회장입니다. 즉 조선 대한제국은 전주의시 나라 아니냐. 그럼 전주시의 종신의 회장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전쟁하지 않고 바로 한일 합방이 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도장값이기 때문에 이완용보다 도장값을 훨씬 높게 쳐준 거죠. 전쟁하지 않고 합방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이재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정진석이라는 국회의원도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선은 전쟁하지 않고 나라가 망했다. 아,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러니까 정진석이 직접 일본 총독에게 교육받지 않았지만 그 정한론의 나쁜 뿌리, 식민사관이 어찌어찌 지금 현재 국회의원 머릿속까지 와 있는 거죠. 이 당시의 논리를 지금 그대로 정진석 의원이 뒤풀이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했었죠. 그렇죠. 네. 네네. 여기 보시면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좀 귀한 사진인데 요즘 같은 이런 항공사진 찍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대통령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찍을 수가 없는 사진. 용산의 역사군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서울역이고요. 네.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용산역이 있습니다. 네. 이게 효창원이고요. 네. 이 빨간 곳이 바로 지금 여기 식민역사박물관이 있는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우리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항공사진인데 몇 년도 찍었는지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조선 총독부가 1910년부터 25년까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남산에. 과거 서울예대, 서울예술대학. 아, 조선 총독부가 거기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있었고 좁아가지고 옮긴 것입니다. 경복궁으로. 와, 그 앞으로 옮긴 예, 거구나. 26년부터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보니까 총독부가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은 아, 1926년 이후의 사진이구나. 오늘 알 수 있고요. 이 보시면 이제 철도가 이제 두 가지가 서울역과 용산역이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큰 철도가 대도시에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공교롭게도 큰 철도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과 서울역이 용도가 다른 거거든요. 군사역이라. 그렇습니다. 이 서울역은 민간인역이고요. 민간인 중심역이고 용산은 바로 군사 중심역인 거죠. 바로 이 군사는 바로 여기 있는 조선군 사령부. 남산에 용산에 터를 잡은 조선군 사령부. 군인들을 위한 전용역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지금 폐쇄됐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연남동 가는 철도가 여기고 서울역 이렇게 가죠. 결국 만나는 건 수색에서 만나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용도가 다른 철도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철도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용산 철도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직원들 숙소가 이렇게 여기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시십자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관사죠. 관사. 철도 관련된 공무원들의 관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의 용산고등학교 공고, 용산공고였다가 지금 용산철도고등학교가 됐더라고요. 네. 그 용산공고도 일제강점기에는 철도 그 요원을 양성한 학교, 용산이원학교라고요. 철도이원학교라 해가지고 그게 출발점입니다. 지금 여기가 윤석열이 있는 곳입니까? 뭐 여기 좀 있겠죠. 이게 이렇게 여기 삼각지니까요. 아 그러네요. 아, 이렇게 거기. 쭉 가고 예, 여기일 텐데요. 여기가 지금 전쟁 기념관 좀 되고요. 아, 국방부, 예. 연병제 국방부 뒤에 쯤이 될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용산용이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도 여기 시작된 건가요? 외국 군대 점령이? 아, 이것은 언제냐면은 길게 보자면은 12세기 원나라 때 몽골군이 침입했을 예, 예. 때부터 여기서 말을 길렀답니다. 멀리 가면 그렇고 가까운 역사로 따지면은 바로
일본군이 주둔하던 때부터 러일 전쟁 때부터니까 뭐 1904년부터 이제 주둔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면서 용산이 드디어 우리 품에 돌아왔다. 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 때부터 외세가 일본이 그 일본에 이어서 미군이 차지하던 외세가 차지하던 땅에 드디어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114년 만에 드디어 우리 민족의 품으로 왔다라고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네. 용산에 하셨는데 뭐 학계에서는 그냥 속설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 용산에 누가 있는지 저희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들어간 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예. 네네네. 외세가 지배하던 곳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을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철도가 여기 휘어져 있는데 보통 철도는 직선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휘어져 있는 것은 여기 만초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 개천이 있었고 현재는 개천을 복개해가지고 이렇게 철도가 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진짜 용산 어딘가? 진짜 용산은 이 철도의 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용산은 이게 용같이 생긴 그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용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용 머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잘못 잡았네 그럼. 여긴 신용산이죠. 쉽게 말하면 일제가 만든 용산이죠. 그래서 신용산입니다. 새로운 용산. 신촌처럼 신의주처럼. 그래서 여기가 신용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일제가 터를 잡아놓고 침략의 병참기지를 만든 곳이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청공수님은 거기가 왜 좋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일부러 간 거 아닌가? 나는 친일파다 그래갖고. 뭐 그런지도 모르죠. 커밍아웃 하려고 갈지도 모르죠. 어쨌든 용산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4호선 신용산역을 지날 때마다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신용산 전철역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저희 식민지 역사학 박물관 귀한 자료들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원본 아니고 원본은 네. 이제 보관해 있고 카피본인데 서울 용산과 더불어 그 조선의 평양도 중요한 전쟁 그 군사 요충지거든요. 이 앨범은 이 평양에서 근무했던 군인이 제대하면서 본인이 가져온 개인 앨범입니다. 우리 추억록이라고 하죠. 추억록. 이 추억록이야말로 가장 사실에 근접해 있는 사실 진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평양 주둔 했던 군인의 추억록인데 앞에 보면 자기 부대의 전경이라든지 부대 깃발이라든지 동료들 사진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네. 기록인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이 되는데 군대 복장, 복식, 그다음 무기 체계를 가지고 영화라든지 드라마 고증도 가능한 그러한 이제 사진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쭉 보다 보면은 얘가 움직였던 이 군인이 움직였던 곳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민간인을 죽여놓고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은 기념사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민간인 죽이지 않았다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을 죽여놓고 자연스럽게 사진 찍은 이런 사진들을 개인 앨범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일본 정부의 논리를 우리가 깰 수 있는 네. 중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하나씩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다 보면 이제 이채로운 게 몇 가지 또 나오는데요. 네. 그 자기 동료들, 제 동료들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네. 보면 여기 보면 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이 민간인 복장을 하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네. 군인들인데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산전 같은 이름이에요. 야마타라고 하는데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똑같은 얼굴입니다. 이 산전이라는 사람이 하나구나, 동일인물이구나. 근데 복장이 중국 복장, 조선인 복장, 일본군 복장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중국말과 조선말을 했다는 거겠죠? 아마 정보 병과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장, 변장을 해가지고 동일군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름은 없지만 아마 유곽에서 근무하는 이제 일본인 종업원인데요. 네.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용어로 빨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빨대들도 운영했구나. 김구성이 단 한 발의 총알이 남는 네. 일정을 더 뒤오래.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인이 유일하게 이 사진에 등장합니다. 조선인이 네. 여인들인데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왜 이 앨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는 역시 이 여인들도 그 빨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 군인의 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독립군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규 군대도 있지만 이렇게 비밀, 첩보, 공작원들에 의해서 또 독립군들이 많이 탄압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존이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3.1운동 당시에 3.1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이 경찰이 잡혀가지고 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예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심을 통해서 또 한번 이제 조사를 봤는데 인종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인종이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의 직원입니다. 아 이분이 그 아, 네. 네 심대섭은 그 상록수의 소설가 심훈입니다. 심훈의 본명이 심대섭이거든요. 3년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노예달은 그 당시에 이제 이화여고 2학년생이었고 박인석은 경신학교 4학년생인데. 네. 다 여기 중에서 보면은 이제 신문 기록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감동적인 신문 내용이 노예달 학생인데요. 아, 한번 눌러 보시면 네. 예, 문답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눌러 보시죠. 네. 누르겠습니다. 네. 이름과 나이, 직업을 말하라. 나이는 19세, 유학당 고등부와 2학년, 노예달이요. 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되는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을 위해 운동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만세운동을 열심히 하면 독립이 될 거라 생각하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지금 조선은 병합이란 말 그대로 일본의 지배하에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조선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하는 운동을 독립운동이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조선의 독립이란 것이 피고의 마음에 들었는가? 최초부터 모든 사람이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죠. 우리가 독립한다면 이는 곧 하늘이 정해준 이치에 맞는 것이니 독립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그 운동을 보고 만약 앞으로 이런 운동이 있으면 참가하려고 생각하는가? 그렇소. 피고는 여자이면서 어떻게 이 같은 일에 참가했는가? 남자든 여자든 독립이란 것은 조선인에게 기쁜 일이므로 나도 기꺼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이오. 실제로 이런 질문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구타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일제는 이렇게 독립을 정당화하는 답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구타 속에서도 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떳떳이 밝혔다. 측면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신문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나이가 다 1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네. 보통 네. 일이 아니었겠죠. 네.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 한국 시민 서사구나. 네, 여기 이제 그 일제가 어떻게 예, 여기 일제가 어떻게 이제 조선인들을 이데올로기 세뇌를 시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인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그 남산에 있는 네. 조선 신궁 그림입니다. 네. 지금도 저 계단이 남아 있죠. 남산 가면 그 높은 계단이 바로 저 신사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위치해 있는데 네. 신사도 등급이 있거든요. 신사보다 가장 높은 국립신사는 바로 신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에는 신궁, 국립신사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남산에 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어느 순간이 뭐냐면 1937년 중일전쟁이 되니까 하나의 신궁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짰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대구, 부산도 아닌 저기 좀 소도시인 충남 부여에다 만듭니다. 충남 부여에 국립 두 번째 국립 신사를 만들어요. 왜 충남 부여일까요? 정진석 고향 아니에요? 정진석 지역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역구가. 정진석 지역구가 부여 청양 공주라고 하던데 왜 그러면은 일제는 대도시가 아닌 충남 부여에다가 국립 신사 신궁을 두 번째 신궁을 건립하려고 했을까요? 일제는 37년 중일전쟁 이전에는 조선의 청년들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조선의 청년들이 없어도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기울어. 딸려. 그러니까 조선의 청년들을 군대를 끌고 와야 돼요. 네. 근데 조선 청년들이 바보 아니니까 군대 가면은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기 싫은 군대를 가게 하려면 세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가? 바로 이 중일전쟁은, 이 일본의 전쟁은 일본만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조선과 일본이 같은 나라였어. 같은 뿌리야. 같은 조상이야. 우리는 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의 전쟁이기도 해 라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게 바로 부여, 백제죠. 바로 일본 황실의 뿌리가 어디 있어? 백제에서 왔잖아. 백제의 고향이 어디야? 부여잖아. 그러니까 부여에다가
두 번째 신궁을 만드는 것이죠. 그 자리가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근데 건립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 잔해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완공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여 신궁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봉사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노동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일본 신도가 기독교 입장에 보면은 배교 행위인데 그 배교 행위를 단체로 했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 목사들이. 여전히 그것이 청산이 안 된 채로 내려와 있는 건데 어쨌든 일본은 제2의 신궁을 부여에다 만들려고 하면서 조선의 청년들을 군대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데올로기 정치를 계속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신궁만이 아니라 조선의 청년들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홍보대사가 양성됐는데 바로 그 당시에 보면 대개 청년들이 선망의 대상인 문학인들, 예술인들, 교육자들, 종교인들이 친일의 홍보대사가 돼서 청년들을 군대를 끌고 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친일파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친일파가 대폭 양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친일파는 바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친일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언론인 지식인들이 제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제일 엄하게 우리가 나중에 해방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신 분들 예, 청년들이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언론인, 그다음에 교육자,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그룹이 가장 친일 앞장섰는데 이 세 그룹이 여전히 친일 청산이 안 된 분야이기도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친일의 이데올로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전방에서는 조선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총알받이가 되는데 후방에서는 조선 여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후방에는 여인들도 황국 신민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놀면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렇게 천인침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란색 점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점은 다 세어보면 천 개입니다. 천 개. 천 개인데 이 파란색 점을 자세히 보니까 한 땀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점 안에. 한 땀 하나씩 바느질 해서 일본군에게 제출하는 건데요. 근데 이 한 땀 한 땀을 한 명이 천 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한 땀만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만들려면 천 명의 여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 명의 여자의 손길이 지나가야지 이 복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인침입니다. 천 명의 사람의 바느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성들만 만들어야 되고요. 이 천인침을 군인들에게 제공합니다. 군인들은 이것을 군복 안에다가 착용하죠. 복대처럼 군복을 입죠. 그럼 무엇인가? 이 천인침을 착용하고 군대에 나가면 총알이 피해간다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이 있거든요. 일본 미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대에다가 공식적으로 지급했던 물품이 바로 천인침과 학생들이 만든 종이조끼.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조끼를. 그래서 천인침과 조끼를 만들었는데 주로 후방에는 여자, 학생들이 많이 만들었죠. 이 종이조끼는 누가 만들었냐? 제작자가 써 있습니다. 네. 부산여고 2학년생이 만들었어요. 부산여고 2학년생이 제작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는 여인들도 놀면 안 된다. 전방에 나간 황국 신민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총력 투쟁이다. 총화 단결이다. 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학교니까 엽서를 보시면 학생들, 뭐 일본 말로 세라복이라고 하죠. 세일러복 입은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줌마 한 땀만 따주세요. 왜 천 명의 여자를 만나서 하나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안 만들어 가서 맞았을 거예요. 옛날에 성냥펄이 소녀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줌마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하듯이 아줌마 한 땀만 따주세요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해야 겨우 하나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인집 만드는 걸 독려하는 그 당시 엽서 같은 것도 보이고 남학생들이 는 나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무운장구라고 하는 휘호를 받고 하는 모습. 여기 이제 위문대, 봉공대라고 하는데 이 봉공대가 우리 박정희 때 와가지고는 위문대라고 하죠. 네.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 물품. 우리도 없는데 칫솔 보내야 되고 우리도 없는데 비누사도 보내야 되고 우리도 없는데 쌀도 보내야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봉공대가 바로 박정희 때 와가지고는 위문대가 된 거죠. 굳이 군대 물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물품 부족이라기보다는 후방에는 우리들도 군인과 똑같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적 어떤 기제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인종이라는 분이 이제 보성사라고 하는 그 인쇄소인데 이 보성사는 천도교가 운영한 학교가 보성학교거든요. 네. 보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주로 찍는 인쇄소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천도교가 가장 예. 그 사면 당시에는 그 최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직원이 인종희 선생인데 근무 시간 다 끝나고 비밀리에 이 독립선언서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한 2만 1000부 정도가 찍어졌으니까 네. 독립선언서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 자체는 귀한 것이 아닌데 초판이 귀하거든요. 초판. 아, 초판이. 근데 초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와 보시면 따로 판권지가 없으니까 초판, 2판, 뭐 1세, 2세를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줄에 그 힌트가 있거든요. 선언서라고 돼 있고요. 5등은 자의 아 조선인데 5등은 자의 아 선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하하하. 식자를 잘못한 거죠. 지금은 이제 워드프레스 돼가지고 자판기 치지만 그 당시에 식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긴장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데 조선을 틀렸어요. 선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린 겁니다. 인쇄. 아. 윤정기 돌렸어요. 막 돌리다 보니까 잘못 나왔어. 네, 보니까 잘못 나왔어. 다시 윤정기 멈추고 다시 올바르게 해가지고 찍었죠. 이 초판이 그래서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데 하여튼 10개 미만으로 있다고 해요.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지금 저희가 진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 친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친일파의 DNA가 있나 DNA가 있냐 없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윤씨 집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대표인 친일파가 윤홍렬 예. 윤치호 부자지간인데요. 네. 네. 윤흥렬과 윤영렬이 형제입니다. 네. 큰 집, 작은 집인데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 네. 동그라미는 국가에서 인정한 친일파니까, 친일의 이거당이죠. 네. 윤흥렬은 누가 봐도 친일파죠. 민간에서도 친일파, 국가에서도 친일파. 그 아들이 윤치호. 네. 이렇게 내려오고요. 작은 집은 윤영렬로 내려오는데, 윤치호, 윤치소. 윤치소의 아들이 바로 윤보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산에 갔더니, 아산 둔포에 갔더니 이분들의 이 옛날 고택이 있습니다. 아산 둔포가 이 윤씨 집안의 그 집성촌이거든요. 갔더니 간판에 뭐라고 돼 있나? 윤보선 대통령 생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산이 그것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명소를 만들려고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윤보선 집이 아니라 바로. 큰 집인 윤영렬 집이가 윤치호 집이다. 친일파의 저택을 윤보선을 끼워들여가지고 관광 명소로 만들고 있다. 이건 역사의 왜곡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아산시와 네. 대결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아산시장님이 국힘당이 돼가지고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친일파의 생가를 혈세를 들여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다. 저희가 좌시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막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윤치호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라. 네. 3.1운동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전민족적으로 항거한 것 같지만 친일파 빼고 다 했죠. 친일파 네. 빼고 다 전민족이 만세를 불렀는데 네. 그중에 윤치호가 가장 명답을 합니다. 명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3.1운동 당시에 나온 민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가 취할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짓이다. 그러니까 독립도 안 될 거면서 괜히 독립한다고 만세 부르지 말고 일본인들에게 잘 보일 생각만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회 진화론의 그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약육강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약자와 강자가 존재한다. 동물 세계. 민족도 마찬가지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당연한 이치를 거스르면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시대에 이렇게 친일파 많은 집안도 있지만 반면에 한 시대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역사도 있다. 네. 아, 바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신 석주 이상용 예. 집안인데요. 네. 이상용은 자기의 동생도 독립운동했고요. 자신의 아들, 손자까지, 심지어 예. 며느리까지 독립운동을 한 독립의 명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윤치호 집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았죠. 예, 석주 이상용 집안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에서 어떤 곳에도 우리가 후세들에게 모범으로 교육해야 될 것인가 네. 자명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메달인데요. 이렇게 아까 권중현의 메달도 봤지만 이렇게 크고 작게 메달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메달을 거의 뭐 찍어내듯이 주거든요. 그만큼 친일파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군에게 군용기를 헌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이. 근데 이제 일제 때 군용기 헌납 운동이 주로 지역의 유지들이 돈 많은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 대 정도 헌납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의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비행기 하나 헌납할 때 그 이름을 수원호 이렇게 붙이거든요. 동네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 문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가 혼자 비행기 하나 헌납해요. 그러니까 수원의 모든 부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하나 헌납할 때
문명기는 본인 혼자 혼납합니다. 비행기 한 대. 돈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경북 영덕에서 금광을 이 사람이 이제 운영하거든요. 경북 영덕은 지금 폐광이 됐지만은 남한에서 가장 질 좋은 금광이 산에 있지 않고 땅 밑에 있지 않고 노지에 깔려 있습니다. 가장 질 좋은 금광을 갖고 있지만 캐기도 편해요. 네. 그러니까 최선생이 좋은 거죠. 그 채굴권 따낸 겁니다. 일제로부터. 돈을 이제 노다지로 번 거죠.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한 네. 연합해서 비행기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딴 문명기호가 되는 거고 이분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 아들이 YS 때 장관합니다. 누구죠? 예, 문모식이에요. 아들이 장관을 하고 사위가 월남전 사령관 최명신. 최명신이 장이 되죠. 장. 예. 아들과 사위가 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은. 영덕 가면 그냥 대게만 먹으려고 생각해. 영덕 가시면요. 문명기가 우리나라에 좋은 금을 다 캐갔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영덕에는 우리 의병장, 평민 의병장, 신도석 장군의 고향이다. 네. 되게 맛있게 드시면서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백범일지인데요. 네. 백범일지는 사실은 이제 귀한 책은 아니고 많이 찍어낸 책입니다. 해방 네. 이후에 백범 선생이 많이 이렇게 찍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었는데 이거 왜 귀한 것이냐? 이 책은 우리 회원께서 화학동 시장 가서 사신 거예요. 몇천 원 주고. 앞에 이렇게 보시면 백범일지인데 옆에 보면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보존 상태는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화학동 시장에서 몇천 원 주고 샀는데 열어보니까 백범일 침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격이 이제 뛰는 거죠. 이제. 이 책방 주인은 그냥 표지만 보고 아마 쌓아놨을 거예요. 열어보지 않았겠죠. 근데 회원께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백범 침필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지 표시가 따 있고. 네, 여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백범 일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통 시장 가시면은요 이런 거 잘 보시고 연구소에 기증해 주시면은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김구 선생님이 생각한 그 임시정부? 그러니까 여기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윤영준 군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준은 젊은이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왼쪽에 대한민국 30몇 년을 쓴 대한민국 30몇 년 이거는 연호를 쓴 겁니다. 연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기를 쓰지만은 임시정부부터는 1911년이 대한민국 원년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연호를 쓰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속 잊고자 이 정신을 남겼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아까 1층에서 기획전시실에서 네. 이상호 작가가 국민특위가 예. 성공했으면 그 많은 친일파들이 이렇게 오랏줄에 잡혀가지고 법적 처벌을 네, 받았을 거다라고 그렇죠. 아시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바로 요 그림입니다. 주간조선에서 그 당시에 나온 그 주간조선에서 나온 친일파들의 예, 재판받으러 들어간 친일파들의 사진 네. 그 그림에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물론 아쉽게 반민특위가 해체됐지만은 반민특위 위원장은 누가 되셨냐 바로 이 도장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김상덕 위원장이라는 분이 반민특위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이 김상덕은 누구냐면 3.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도쿄 조선의 유학생들이 일으켰던 28 독립선언의 네. 핵심 멤버이면서 예, 끝까지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임시정부에서는 문화부 장관, 요즘으로 문화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여기 마시고 임시정부 의정원. 그래서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위원장을 뽑을 때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격도 고매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어느 것 하나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반민특위 위원장을 뽑는다고 했고 그 원칙에 너무나도 부합한 분이기 때문에 김상덕 선생님이 반민특위 위원장이 되셨는데 불행히도 6.25 때 납북당하셔가지고 남긴 유품이 유일하게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제가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도장이 반민특위 당시 위원장으로서 쓴 도장이기도 하거니와 네. 바로 임시정부 요인일 때도 이 도장을 썼어요. 이 도장 안에는 독립운동의 정신도 담겨 있고 친일파 청산의 정신도 담겨 있는 도장인데 이 아드님이신 이제 김정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유일한 유품이니까 정말 고이고이 간직하고 공개도 안 하셨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박물관을 이렇게 세워서 오픈하고 나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말로 반민특위 정신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제 칭찬해 주시면서 직접 이 도장을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 원본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희 이제 반민특위 표속도 있지만 이 도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반민특위를 잊고 있다라는 항상 자부심과
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이 반민이 도장을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아까 이제 1층 역지 기획 전시실에서 봤던 그 임종구 선생님인데요. 아, 네네네. 임종구 선생님은 1929년생이니까 해방 때는 되게 어린 나이고, 해방 때 겨우 17밖에 안 돼요.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을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 유교 때 고려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부산에서 연합대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천막에서 서울대, 고대, 연고대, 이대 학생들이 같이 수업했거든요. 연합대학 시절에 천막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압니다, 서로. 고대생, 뭐 연대생, 이대생 다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천막에서 옆에 있는 천막에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 이 얘기는 이제 소설가 조정연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 네. 서울대 이어령이 있다면 고려대학에는 임종국이 있다. 천재에 있다는 거죠. 서울대 이어령 선생도 천재이고 고려대 임종국도 천재다 할 정도로 이제 동년배들에게 이제 뛰어난 두뇌를 이제 인정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정치학과를 들어갔지만, 정외과를 입학했지만, 정외과 정치 외교는 관심이 없고, 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동탁 조준 선생, 친구, 동탁 조준 선생을 개인 교사를 모시고, 문학 공부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상연구 1호입니다. 아, 그 난해한 시를 쓴 이상연구의 최초 연구서를 바로 이분이 썼어요. 그래서 이상 연구한 사람들은 임종 선생님의 연구서를 읽지 않으면, 이상 연구 시작도 안 됩니다. 아. 그 책부터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문학인의 길,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네. 이분에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65년 한일협정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청구협정.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인가? 이분이 친일문학론에 자서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본인이 왜 친일문학연구의 길에 들어섰는가? 본인이 1945년 해방 당시에 자기 동네에서 패잔병하고 마주쳤다, 일본군하고. 그 일본군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더라. 2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고 가더라. 그걸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근데 그 20년이 지금이 아니던가. 65년, 한일협정이 바로 20년이 아니던가. 정말 패잔병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서재에서 문학 공부할 수가 없다. 그게 나는 친일문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만든 책이 친일문학론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 하얀색 카드가 바로 친일 인명 카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엑셀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서 어떤 검색도 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사비를 들여가지고 일제강점기에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신문, 잡지, 공문서 이런 것들 다 수집해서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페이지 투 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뭘 찾는가? 친일파 이름을 찾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12,000명의 친일 인명 카드인데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저기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김한란 카드가 있어요. 아, 있네. 예. 김한란 누구인가? 번호 다 매겨놨죠. 21-30. 김한란 누군가? 이전. 이화 전문학교 교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사회 무슨 뭐뭐뭐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것이 어디 써 있는가? 매일신보 36년 12월 27일자에 있다. 인덱스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명 카드만 있으면 어느 연구자라도 김말란의 친행적을 저 카드만 가지고도 짧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잘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1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89년도에 폐병을 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게 사장될 뻔했는데 이 카드가 뜻 있는 분들, 뭐 강망희 교수나 뭐 리영희 선생님, 네. 뭐 송건호 이런 어르신들이 네. 이분의 연구가 사장되면 안 된다. 뭐 제야 연구자지만 사장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뜻을 모아주셨고 거기에 젊은 후학들이 예, 응원을 하고 또 응답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반민족문제연구소. 그러니까 89년 11월 달에 돌아가셨고, 한 1년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좀 준비해가지고 91년 2월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 그 날짜를 어떤 날로 택했는가? 2월 27일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강화도 조약 체결일입니다. 바로 일제가, 예. 왜 일제가 조선 침략한 첫 번째 네.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강화도 조약 체결일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날을 맞춰서 예, 반민족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했죠. 마찬가지로 8월 29일 국치일 날 우리 박물관 만들었지 그 날짜 잊지 말자는 뜻에서 그 날짜를 택해서 저희가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우리 옥상을 활용해서 옥상 특강 남산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역사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러니까 후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원자들이 만 원, 이만 원 네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박물관 세울 때는 전시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수장고 자료실에 돈을 썼기 때문에 미처 옥상은 저희가 돈을 쓰지 않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 너무 아깝다 이 공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좀 담소 나누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비용을 좀 모으면 이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후원하고 싶은 민족문제연구소 사이트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사이트 후원하고 네. 우리 유영아 박사님 네. 팬클럽들이 많이 해주시면 네. 이 공간을 대학교 보면 뭐 이제 재벌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삼성홀 네. 뭐 네. LG호 하는데 여기를 유영아 옥상으로 저희가 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홀이라 그래야 되죠. 서울 좋죠. 서울의 소리의 그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네. 서울의 심장인 남산을 보면서 또 이 방전 쪽엔 또 우리 윤석열 윤석열의 집도 보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네. 투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면 아 날씨가 좋다 안 보이면 날씨가 좋다 고려라고 있는 빌딩 있는데 고려 네. 오른쪽이 고려 네. 저거 앞에가 바로 남영동 대웅문실 그래가지고 요 숙대 뒤에가 바로 효창동 백범 선생하고 독립운동가 네. 묘지 있으니까 여기 참배하고 박수하고 우리 박물관 보고 저 밑에 있는 남영동 대웅문실을 한 2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이 코스가, 이 코스가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게 독립과 민주의 현장을 찾아서 독립과 민주의 현장을 찾아서 중간에 우리 식민지역사 박물관 보면 아주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습니다. 지방에 올라가서 2, 3시간 딱 보면 아주 좋고 남산의 사계를 볼 수가 있고 이곳이 이제 80평쯤 되는데 이게 좀 올려 나무 데코도 좀 하고 이런 이제 벤치 좀 입구 갖다 놓고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옥상에서 펼쳐지는 특강 그러네. 작은 음악회 네. 뭐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게끔 예.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때도 네, 제가 이렇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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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명하신 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 후원을 하셨는지 지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대중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 네. 나오네. 있어. 있어. 네. 이재명. 와. 예. 네. 역사는 꾸며서도 과장해서도 안 되며 진실만을 밝혀서 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임종국. 네. 네. 대통령님도 이재명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잘 있다. 지금 사라져? 방송 중에 있겠습니다. 오, 이재명 같아. 네. 아, 이재명 대표도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네. 후원을 하셨습니다. 했네. 기억하고, 기록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아, 간단 명령, 그냥 멋지십니다. 누구 해보지?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이분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네. 두두두두두두. 이낙연 설마? 이낙연? 자. 없어. 다시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없네. 이낙연 씨가 안 하셨네요. 네.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하셨다는 게 원래 검증이 됐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자, 윤석열.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네. 재밌다. 어디 갔어? 요실처럼 없어. 또 이재명 대표가 나왔습니다. 또 이재명.